네, 2016년 3월 8일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한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뒤엔 제가 아미들과 함께하는 세 번째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특별한 3월 초, 원래도 특별했지만 더 특별한 한정판 미니라디오 미니미니라디오 방탄소년단과 슈가의 기념일에 함께하는 꿀 FM, 오늘은 꿀 FM 03.09 미니라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별이 빛나는 밤을 책임질 슈가와 함께하는 달달한 꿀 FM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고요미입니다. 좀 그렇지. 아, 5초? 네, 첫 곡, 방탄소년단의 고엽. 천재 민슈가님의 곡이었습니다. 아, 감질맛 나네요. 아, 네, 이거 헤드폰 왜 끼고 있죠, 이거? 이거, 저희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없어요. 아, 네, 본격적으로 진행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 잠깐만요. 나도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어우. 지금 4만, 4,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댓글도 켜놨고. 5만 명 돌파했고요. 네, 첫 곡, 방탄소년단의 고엽. 천재 민슈가님의 곡이었고요. 노래가 일찍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아미 사랑님. 노래가 일찍 끝나서 슬퍼요. 이 노래는 가금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꿀FM 미니 라디오가 끝나면 각자 듣도록 하자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내부에서 DJ를 맡고 있는 슈가슈가 슈티 민슈가입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방탄소년단과 저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꿀FM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뭐 저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내일 방탄소년단 1001일. 관심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000일 때 꿀FM을 엄청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는 오늘 이렇게 딱, 오늘 가기 전에 제가,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초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꿀FM 안 올라와요? 믹스테이프 왜안 올라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03.09. 민슈가의 03.09. 이렇게 꿀FM 라이브라는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꿀FM 하면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그래서 8일과 9일 넘어가는 지금 하려고 굉장히 아껴뒀었어요, 생방송. 사실 뭐 라디오의 명이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이 보이는 라디오, 소통하는 라디오, 슈가슈가 슈띠의 03.09 FM입니다. 이제 이 꿀FM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본 보이십니까? 대본 보이세요? 두 장밖에 안 돼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이거 다할 거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꿀FM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 9만 명 돌파했고 하트 수 100만 개 넘어가고 있네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야, 우리 오늘 하루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몇 시죠, 지금? 네, 53분이네요. 저희 뭐, 저 생일 때까지 카운트다운 하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브이앱 댓글로 오늘 뭐 했는지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제가 이 민슈가 슈가 슈띠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별명과 함께, 제가 부를 수 있는 별명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사랑해, 감사해요. 최영숙님, 출근해야 되는데, 유유유유, 와우.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는 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잠시만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 중이에요. 수연팡님, 지금 수업을 한다고요? 고3이라서?
정영선님, 안녕하세요. 선인데요. 고3 모의고사 준비하느라 고생 중. 아, 모의고사가 코앞인가 봐요. 뭐 그런 말씀 하셨죠, 저희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모의고사는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보는 거라고.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진혜님, 새내기로서 첫 수업을 했답니다. 오, 대학 새내기인가 봐요. 이제 그렇죠. 새로운 수업 새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잠깐만요. 석예린님, 고3이라 야자 학원 브이앱 유일한 낙. 그렇죠. 여러분들 유일한 낙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야자 끝나고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진예진님, 고3인데 알바하기 너무 힘들어요. 고3인데 왜 알바를 하시죠? 그래서 뭐 저도 고3 때 알바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옥유정님, 오빠 염색한 거예요? 네, 염색한 거예요. 무슨 색으로 보이죠? 지금 여기서? 예? 네? 보라색으로 보여요? 보라색은 아니고요. 네, 회색입니다. 머리 색깔. 새벽 빛 서희님, 고1이어서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적응이 안될 시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지금은 당장 뭐 적응이 안될 테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적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수험생이 되는 겁니다. 머리 예원님님, 머리 보라색이 보라색 아니에요. 머리 회색이에요. 진정한 이제 할아버지가 된 기분입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되게 짜여진 듯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아주 이런 에? 슈가의 라디오에 내가 빠질 수 있나? 방해 장터 열어볼까요? 하나 둘 그렇죠. 급하게 상태인가요? 네, 방해 장터입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듯이. 제가 보면서 지금 의자도 하나 지금 비닐도 안 뜨는 세일 하나 준비해놨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딱제 사진 붙여줍니다. 내걸 붙여야지 왜네걸 붙여? 제가 빠질 수 없죠. 그쵸? 그렇죠. 네, 빠질 수 없습니다. 저기 한번 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뭐 마음에 드는 글 있으면 읽어봐요. 아, 지금 사연 타임인가요? 네, 사연 타임입니다. 아, 파크다 사연. 네, 아, 보내세요. 아, 파크다해. 아, 야. 이게 뭔가요? 하나 읽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너무 많아지고. 아, 역시 슈가형 인기란. 새 학기라 너무 힘들대요. 응원해달래요. 공주님이 새 네. 학기로. 그쵸. 파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빨리! 새 학기라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지금, 저희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랴, 학교를 다니랴, 힘드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나갑니다, 여러분. 3월 지나가고, 4월 지나가면 이제, 그냥 다 잊게 돼요, 그런 네. 거. 어우, 형, 지금 엄청난 분들께서 많이 봐주고 있어요. 네, 하나 더 읽어보실래요? 네. 하나 더 읽어보고. 뭐가 있을까? 로로로로로로로리리디 왜? 홍민주님? 네. 홍민주님께서 오빠 내일 학교 어떡하죠? 지가 할것 같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지각 해야죠, 뭐. 그렇죠. 아, 또이 V앱을 보느라 그렇죠. 우리 홍민주 친구가 학교를 늦을 것 같대요. 아, 그렇죠. 어떡하나요? 오늘 형 빠끈하게 아, 저 준비하셨잖아요. 잠안줄 거예요. 안주합니다, 오늘. 오늘 DJ시잖아요. 뭐 아, DJ 빡강하게 준비하셨어요? 자지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 너 오늘. 내가 뭐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열심히 해. 형 생일이니까. 우리 형 생일이니까. 우리 형 생일 이제 몇분 남았어요? 몇분 남았죠?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다고요? 자, 이 순간 우리 마치 12월 31일 마냥 우리 카운트다운 네. 좀 아마 카운트다운 되나요? 지금 준비됐어요? 카운트 제작진분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작가님 세 분. 네, 준비됐어요? 피디님 두분 준비되셨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뒤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작가님 준비됐어요? 우리 막내 작가님 준비됐어요? 지금 약간 스탠바이 같은데요, 지금? 스탠바이 했어요. 스탠바이? 네네. 네? 어떡하긴요, 뭐라도 해야지. 뭐 특파원 같은 거 없나요? 전화 연결 타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연결되나요? 연결됩니다. 빠끈하게 준비하셨네요. 지금 저 대구에서 지금 한명 전화 받을 예정입니다. 아, 진짜? 네, 받을 예정입니다. 오, 좋아요. 자, 10, 9, 8, 7, 6, 5,
4, 3, 2, 1. 비즈 켜주세요! 아, 작가님 준비 안 됐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주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와! 형 생일 축하해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형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아, 역시 내가 저 시계 켜놓은 봤잖아요. 네. 시계는 네이버 시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정확하네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슈가 네. 형 생일 소감. 어때요? 이제 3월 9일 딱 시작됐어요. 네, 뒤에 있는데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우, 준비... 아, 뭘 빠르게 해요. 아, 준비해오셨네요. 아, 있어요. 이거 걸. 아, 그, 다음에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꿀 FM 공격점 알겠어요, 알겠어요. 생일 소감 걸로 열고, 첫 생일은 네. 어땠는지 있잖아요. 네. 밑에 써. 있네요, 있네요. 써, 네. 생일 소감 써왔다고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먼저 써서 적어버렸어요. 뭐, 24살, 3월 네. 9일.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생일 뭐 365일 중에 하루다. 아.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 아미 여러분들이 네. 축하를 해주시는 날만큼 정말 네.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생일을 맞았던 2013년도 그렇고 네. 2014년도 그렇고 네. 이제 15년도 정말 아미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정말 네. 365일 중에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된 거예요. 아. 저는 슈가 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천일의 마지막과 형의 생일의 그렇죠. 첫 시작을 이렇게 라디오를 네, 통해서 이렇게 V앱 생방송 V앱을 통해서 이렇게 팬분들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우리 그렇죠. 슈가요. 네. 원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희 뭐 이제 생일 되면 이제 네. 이제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금 솔직히 트위터를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아! 그리고 트위터를 활용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준비한 게 있어요? 실시간으로 한번 아 그럼 첫 번째 네 한번 진짜 한번 네, 한번 올려주시죠 네 한번 네. 제가 네, 또 뭐. 생일 트윗을 네. 실시간으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웃음 참기 장인 웃음 참기 대마왕 웃음 네. 참기 잠깐만 이거 동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네 뭐 지금 댓글을 보면요. 아, 재현 말고 딴 멤버도 어디있어요? 막, 어디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딴 멤버. 네, 항상 꿀FM 하면 네. 항상 막, 7명에서 막 시끌시끌, 정신없이 막 하다가, 네.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되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하시니까, 그러면,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 아, 전화 연결, 특방. 아, 전화 연결. 지금 이미 내려가 있어요. 네. 대구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네. 있는 지금 멤버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럴 사람 없다고요? 아, 그냥 묻자고 한 건데. 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대구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아, 진짜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막, 그런 거 없어요. 대단하시네, 이 형. 다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전국 특파원에게. 아, 전국 특파원. 전국 특파원. 아, 지금 저, 대구에 있나요? 야, 대구 있습니다. 아, 대구에 나 있습니다. 대구 나와 있는 전국 특파원! 슈가 형을 위해서. 가나요? 네. 대구 있는 전국 특파원. 네,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다소 지연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아, 네. 연결이 지연되고 네. 지연이 연결되는 게 뭔지. 네, 연결이 지연되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저희 고향에 가 있는. 네. 고향에 가 있는. 네. 지민 특파원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민 특파원. 지민 특파원. 연결됩니다. 네, 이 정도였어. 지민 특파원! 대구에 있는 지민 특파원! 연결됐나요? 연결됐나요? 대구에 있는 지민 특파원! 스피커가 없나요? 뭐라는 거예요? 대구에, 지민 특파원 지금 대구에 가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민 씨? 아, 정말. 네. 안타깝네요. 지금 씨, 지금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민슈가가 좋은 이유를 세 가지를 빨리 대야 된대요, 지금. 이 코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형 방송하고 있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아미 여러분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한마디 하세요. 아미 여러분, 들리나요? 듣고 있나요?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윤경 생일이죠?
아니라 어제는 천일이었어요. 아, 그렇죠. 천일이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코너가 있어요, 지민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시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지민씨, 대구에서 10초만에 올라오신. 아,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아, 형! 어? 아, 좀 놀래티라도 내줘요! 아, 진짜? 아니, 어? 보이는데 어떻게 봤나? 아니,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봤는데! 아니, 아니, 저쪽 방에서 보였어요? 보이지! 보였어요? 아, 어떡해! 아까 들었어요. 뭐,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아, 나 왜 오늘 캡 안 해주지? 나 왜 오늘 이벤트 없지? 이렇게 그렇게 투덜거리셨다고. 무슨 소리야? 다 들었습니다, 제가? 형님. 아,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민용이 생충 뭐 치우키 이거 이제 올렸어요?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 올렸나요? 어떤 거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어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생일 축하해주세요. 아까 봤잖아. 예, 올린 거 내가 봤어요. 커밍순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아, 여러분 네, 생일 축하해주니까 좀 기분 좋으세요, 형님? 아, 뭐 나쁘지 않네요. 아, 형님 그 또 네, 아, 좋네요. 네, 블루베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블루베리 본인 직접 사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직접 샀죠. 네, 역시 형님 혹시 멤버들한테 선물 받아보셨나요? 아, 멤버들한테 선물이요? 네,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너희들의 존재만이 내 선물이 아닐까요? 아, 진짜 짜증난다. 주지 말자. 아, 또 우리가 또 선물 준비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야, 이거 올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 완전 좀 미소를 내가 우리가 올해부터 좀 멤버들의 선물을 좀 챙기자, 생일 선물을 이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생일날 또 지민이한테 신발 선물을 받았었고 그렇게 우리가 또 윤경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나 저 기쁘지 않아. 아,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아요? 약간, 아,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 어, 마음이 솔직히 좋아. 작은 것도 솔직히 네. 작은데 반짝거리는 건가? 네? 아, 뭐라는 거예요? 아, 지민 씨! 아, 바로 가. 아, 저부터? 저부터? 네, 네, 네 지민 우리 제 선물이 좀 커요. 아, 그래? 네, 좀 많이 큽니다. 좀 이제 전혀 기대가 안 되니까. 솔직히 네네네. 이번 하이라이트는 네. 저랑 호석이 형이 진짜 아, 장난 아닙니다. 네. 근데 솔직히 좀 돈을 모았어요, 조금 우리가. 조금 모았어요, 네. 진짜. 네. 형!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형, 제가 왜 안 쓰겠어요? 아, 그럼. 이거 제가 돈을 왜 안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 네,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어, 기대 한번 해볼게. 네, 네. 우리 선물 가지고 오는 팀에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지금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네. 어 되게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어. 네, 20만 명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어 왔나요? 뭐예요? 형님 뭘 것 같아요? 또 아, 왔어 바로 왔어 뭐야, 바로 왔어.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뭔데? 그 말해. 어. 아이, 어이 뭔가요? 와! 아 지금 제가 마크를 봤는데 네, 이게 흔하지 않는 마크예요. 아 그래요? 네. 자 흔하지 않는 마크예요. 일단은 아 명품이에요. 명품.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있어봐. 아, 네. 잠깐만. 자 일단은 이것만 보세요. 아 이거 잘 것 같네요. 잠깐만요. 아 오늘 빠끈하네요. 아, 선물. 솔직히 저는 오늘 선물 주고. 네네. 뭔가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아 아닙니다. 아 나쁘지 않네요. 가지세요. 예. 야! 야!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누군데요? 야, 니트인가요, 니트? 아, 제가. 네. 제가 또, 아, 비키세요. 내가 지금. 아, 그래. 우리 지민이가 어, 지금. 저도 네, 선물 뭔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뭔가요? 많이 했어요. 네, 네. 아, 윤경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가. 아,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오. 그래서 제가, 아,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형이 어 아니야, 미안합니다. 네. 아 그래도 옷 사주는 네. 게 좋지 않겠나 그래도 아.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냥 무난한 블랙으로 사람들 아, 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아. 솔직히 형이 제일 돼요? 좋아하는 검은색이에요. 맨날 검은색깔 입고 다니더라고. 한번 펼쳐봐 주세요. 와. 아. 아 나쁘지 않아요? 아 감동인데요? 아, 나쁘지 않아요? 감동인데요? 감동 감동? 감동인데요? 이거 왜 저거 아 지금 이거 잘 들어가겠습니다. 아 무슨 이건 형 솔직히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자자자 아 그래 솔직히 야 이제 비켜 이제 내 차례다. 형이 아니, 요즘 네가 준비 그러니까 뭘 준비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너 잘 모르지 아직까지. 어? 너 아직까지 잘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전 얘가 이걸 준비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얘는 몰랐지. 뭐 어, 좀 약간 이제 가격대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약간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랑 이제 호석이 형이 한 달 전부터 아, 뭐 하지? 한 달 전부터요? 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하잖아요.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저희가 형도 네. 아, 이게 또 이러면 또 내가 의견은 진짜 네,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박스 한 번도 뭔지 알아. 알아요? 형 진짜 입이 떨려요. 아니 설마. 아니 내가 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열어봐줘요, 또. 오픈해주세요. 자. 하나, 자, 오픈 갑니다. 아, 내가 떨리냐, 왜? 아, 나 진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엄청 떨었어. 자, 오픈 갑니다. 자. 생선입니다. 생선이에요. 그래요, 고등어입니다. 생선입니다. 꽁치죠, 여러분. 생일 선물 생선 증정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꽁치 여러분. 아, 진짜. 자, 생선! 생일 축하해요, 생선이에요! 형, 선물 안 받을 거예요? 아, 저,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죠? 이런 선물 어딨어요, 형? 형, 왜 얼굴이 굳어가요? 너무 좋은데요? 형, 아, 우리가 준비한 오늘 네. 파티는 네. 생선입니다. 생선입니다, 여러분. 생선입니다, 오늘. 아, 생선이었어요. 아, 네. 싱싱해요. 아, 싱싱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잖아요? 밀라노에서 나온 생선인데요? 깜짝 놀랐네. 장난 아니죠? 아, 네, 고급 박스에 아, 생선이 담겨 있어요. 좋은데요? 아, 아,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맨날 처음부터. 네, 꽁치는 예상 못했다. 아, 분명 다른 게 들어가 있겠지 네. 생각을 했다. 네. 아, 꽁치는 생각 못했네. 네. 아, 생선. 아, 이쪽 가려주세요. 이쪽 가격표. 네. 아,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정도는 이제 선물이죠. 신선해요. 방금 샀어요. 아, 오늘 파티는 꽁치구이로 갈까요? 네. 아, 꽁치구이로. 천일염 준비해주세요. 아, 이번 진정한 생일 선물은 또 집이니까 또. 네. 아. 형님, 또 아. 제가 또 형님. 고마워요. 이건 고등어 사주는. 그러면 이제 12월 30일 제 생일만. 조용히 하시고요. 그냥. 아, 아니, 저,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올해부터 이제 멤버들한테. 선물 주려고 빈네. 아, 좀 이게 좀 아, 치울까요? 파키 하자고 하면 안 돼? 야, 뭐 왜 그래? 내 생일 아니 나랑 비 생일 선물 나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아, 또 형님 위해서 제가 1년에 사는데 저거 제가 주말에 얼마나 세나팔길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럼 지금 빨리 한번 입어줘요. 지금요? 네,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입어줘요. 네, 입어줘요 형. 네, 저희가 나, 이거 주세요. 기계가 나가라고? 네, 아, 나가야 네, 나가. 나가 빨리. 아, 그게 중요해. 급하다고 말해. 네. 오늘 뭐 그런 거 하려고 있나요? 자, 클로즈업. 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아, 하라! 아닌가요? 마이크 테스트 이런 거 안 한가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윤기 형이 지금 옆에서 가리고 계십니다. 아이고. DJ가 왜 이러나요? 아, 근데 말을 못해요. 네, DJ가 왜 이러나요? 말을 못해요. 자, 볼륨 낮춰주시고요. 네, 아. 자, 우리 슈가 형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DJ가 왜 이러나요? 제가 불을 맞추고요. 뭘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윤기 형 옷을 벗었습니다. 아, 불을 낮춰주시고요. 아, 윤기 형. 저 난리 나, 지금 왕자 보이냐? 와! 뭐가 난리 나지, 지금? 장난 아닌가? 아, 요즘 형 운동 아, 그러면 아, 형, 난리... 다음 노멀드림 공연 때 형이 뵐 가능.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슈 DJ. 자, 이제 한번. 오! 잘 어울린다. 이쁘네. 연예인 같아. 형, 뭐 머리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요, 꽁치야. 네. 꽁치 클러치. 네. 야, 꽁글. 꽁치 클러치. 어느 느낌 있어? 네, 느낌 있어. 그대로 바로 스킬 갑니다. 바로 밀라노로 갑니다. 아, 그래요. 지금 코너가 있었는데, 진영한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럼 대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대구한데. 뭘 대구까지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구까지 저희 한. 아, 근데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모르고 들어온 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네. 우리 슈띠가 지금 엄청난 거를 준비를 네. 다 했어요. 사실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 아, 아니,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뭐야 이거? 네, 대본입니다. 아니, 대본.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대구에 있네요. 뭔 소리야? 상한 거 했는데. 네. 너 너무 빨리 될 경우 왔습니다. 끊기. 뭐야 이게? 아, 우리 보이시죠? 작가분 세 분이 네네. 다 써주신 거예요. 작가님들 PD님 두 분이 지금. 네. 네, 안 받으시네요. 네. 안 받는다고요? 받아요. 어, 그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 전종모 게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아, 실망. 게임, 형 게임에 진 거예요? 아니, 정국한테 전화했어요. 어차피 인생 게임이에요. 아, 레몬이한테 해보면 레몬이요. Let's play the game. 마지막으로. 그래, 우리 마지막, 어? 마지막 희망. 레몬이 받겠지. 리던데. 그래도 슈가 형 생일인데 안 받겠니? 말이 안 되지. 네, 네, 오늘 정말 슈가 형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네. 어떡하냐. 와우. 와우. 아니, 대구에 있는 김남주 특검. 잠깐만요. 네? 파티 1%밖에 없다고요? 네. 배터리가 1%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네, 1% 한번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특검, 김레몬스터 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작업하고 있어요. 오, 작업. 어, 바로 위층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 3층인데? 네, 네, 오늘 슈가 형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내려가면 귀찮아. 와우, 와우, 와우. 형! 좀 감사하게 여기세요, 이런 거. 야, 동생들은 지금 선물 나, 난리도 아닌데, 지금. 야, 선물이 장난 아닌데, 지금. 야! 이 뭐? 민수가 생일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이제 배터리 충전해. 네. 끝났어. 이거 어디냐. 아, 이거 끊기라고 돼 있어. 아, 잠깐 형님 단호하신데요? 네. 아, 여러분들. 아, 너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아, 정말 막하네요. 우리 방송 막하네요. 정말 막하죠. 이제 막혀요. 라이브는 라이브의 맛 아닌가?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아, 이런 게. 네. 미니 라디오 03.09. 아, 좀 막하는 라디오. 뭐 이런 거 좋아요, 저는. 아, 이게 라디오. 어, 네. 근데 지금 막 지금 두째 작가님이 막 네. 빨리 넘어가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용이 더 남아있어요. 네, 더 있어요. 제 생일 기념으로 아미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추천합니다. 생일 추천. 아,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세 곡? 어. 설마. 아, 됐어.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힘이 들 때 많이 들었던 노래고 정말 네. 많은 사람들 이 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투모로우 렛미노 고요 많이 듣는데 진짜 제발 뭐예요? 솔직히 이거는 첫 번째 노래 방탄소년단의 투모로우 들어볼까요? 아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아 준비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시네요. 두 번째 추천곡 떠나가는 이들에게 네. 많은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렛미노 렛미노 준비 안 됐네요, 네. 네, 끊어주시고요. 네. 세 번째 노래. 네. 지금 듣기에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네. 좀 좋은 노래. 방탄소년단 고요. 듣고 안 된다고요? 아니 뭐 준비된 게 뭔가요, 이 라디오는? 네, 이게 준비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와 좋겠다. 준비된 겁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돼 있잖아요. 우리 꽁치와 함께. 네, 꽁치와 함께. 여러분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벌써 엔딩이야? 엔딩이에요? 아니 형, 엔딩인가요? 형은 무엇을 위해서 라디오를 하시고 아니 하고 싶어서 했는데 솔직히 나 대본님 시작까지를 봤거든. 아 그래요? 아 이 형 안 되겠네. 아니 저는 윤경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라디오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야 내공을 좀 더 쌓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네. 옷 예쁘게 잘 입어주세요. 그럼 내 이거 내가 피부처럼 생각하고 이것도 피부처럼 생각하세요. 피부처럼 항상 들고 다니세요. 나 오메가 3를 입고 있어요. 네, 항상 머리와 함께. 아 냄새 나니까 좀 치워줄래요? 여러분들 뭐 저 생일인데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선물 그래요? 딱 한마디만 해요. 딱 한마디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하셨어요. 네. 알잖아요. 네. 네. 고마워. 왜? 정말 우애 깊네요. 네. 아, 방탄소년단 아 정말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마음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단 이렇게 정말 근본 없는 라디오 근본 없는 V앱. 네. 아이 형 생일 축하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저 근본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네. 생일 파티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뜻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제 생일 때 뭐였어요? 그냥 동료 사느라 생일 축하 아 형 이런 거 안 해줘 내 생일 축하 이거 까면 끝났잖아요. 알았어 또 질투한다 그만해. 어? 내가 알겠습니다. 나도 막 어? V앱처럼 해서 올해 12월 30일 게임도 하고 봐라 여러분 고마워요. 어?
천일도 고맙고. 자, 여러분들. 천일도 고맙고.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신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네, 지금 신영한테 전화 왔는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 진영 통화를 통화로 끝냅시다, 우리. 네, 형! 네, 형! 예. 네. 왜 평소에 하는 윤기증이 뭐예요? 윤기증이 뭡니까? 형의 애교스러운 말투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왜 전화했어? 왜 전화했냐요? 아까 다. 윤기가 생일 축하한다 그렇지. 아까 저랑 다 이야기 한 부분이었잖아요. 왜 그래? 왜 모른 척해요? 아, 모른 척 하지 마. 여기 방송용이에요, 형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 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좀 더 봐요. 네, 여러분들, 제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방탄소년단 미니 라디오 03.09 이면 마칠 시간인데요. 엔딩곡 뭐, 이거 마지막 곡 없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역시. 라디오에 빠질 수 없는 마지막 곡. 이 곡 꼭 듣고 가야 되죠. 아까 준비한 데도 천재 민주가 역작. 듣는 모든 이가 소름 돋는다는 바로 그 노래. 방탄소년단의 투모로우 들으면서.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3분 동안 방송 되는 거야? 아니요. 아, 뭐 5초는 끊더라고. 아, 그래요?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슈가 민수가 축하합니다! 뭐야?